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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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제가 지스타 다녀와서 바로 다음날에 강연이 하나 잡혔어요. 아직 픽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무시하셔도 제가 근본의 직업이 있다는 사실, 웹툰 작가로서 제 강연이 잡혔는데요. 썸네일로로서요? 엥 진짜요? 라니요. 아 죄송한데 저 웹툰 작가로 강연 꽤 많이 다닙니다. 강연을 이제 또 준비하면서 확실히 그게 느껴졌어. 바나나2는 딱 진짜 운이 좋을 때 들어갔어. 웹툰의 끝물이라는 시장이 있었거든. 이제 밤토끼 막 이런 불법 사이트가 뜨면서 한번 확 죽었는데 그 전에 잠깐 빛볼 때 바나나2이 이제 좀 빛을 봤단 말이지. 바나나2의 월 수입이 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? 1000까지 벌어봤었어요. 일상툰으로 1000을 벌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저작권 의식이 막 굉장히 두루뭉술해지면서 바나나2의 월 수입은 간신히 200대로 밤토끼 때 막 그 사람들이 나빴다 뭐였다 그건 당연한 건데 사실 그것보다 무서웠던 게 저작권 의식이었어.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하면은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. 내 실친도 나한테 너 거는 왜 밤토끼 없어?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. 지금이야 우리가 밤토끼 나쁜 거다 하면서 했던 거지 막 소리바다에서 MP3 다운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때처럼 이 저작권 의식이 되게 모호해져 버린 거야. 자 뭐야 여러분 제가 그린 만화 보러 오세요. 정식 웹툰 작가 되면 전 국민에게 햄버거 하나씩 돌리겠습니다. 추천. 잠시만 저기 뭐지 한번 볼게요. 뭐지? 뭐야 도전 만화에 내 만화를 이거 내 만화인데? 내가 최근에 아이디어 구상할 때 그렸던 만화인데? 누가 엄청 한 거지? 언제였지? 괜찮네. 오케이. 이 정도면은 좋은 아이디어야.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해놓고 일단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. 화장실. 오예. 도둑인데 이런 엄청나게 재미있는 만화를 구경할 수 있게 되다니. 이 만화를 베껴가면은 나도 훌륭한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어. 기가 막히잖아. 여기다 뒀었나? 에이 뭐 별일 있겠어? 가자. 그때였구나. 그때 그 도둑 녀석이 내 콘티 훔쳐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야. 하하 뭐 어때요? 재미있는 건 원작자의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자기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문화시장이 폭도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? 낄렵? 이놈! 절대 그렇지 않아. 이 저작물을 쓸 때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. 몰래 가져다 쓰는 거는 범죄라고. 당신 같은 녀석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. 이 저작권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보고 가시죠. 옛날 옛적 저작거리 노래터. 사랑을 이룬 춘향이와 몽룡이가 있었으니 사랑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는디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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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아 이 내 사랑이로다 밤에도 내 사랑아. 이 사랑가를 따라 부르고 싶어 다들 원칙에 따라 춘향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구하고 춘향이는 사랑가 커버를 흔쾌히 허락하네. 이리하야 저작물이 또 커다란 방마냥 풍성하고 풍요로워졌단다.
저작권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의 거리, 저작거리. 춘향과 방금 저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상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. 영상이 하나 더 있어. 옛날 옛적 저작거리 이야기 터 토선생이 썰을 풀고 있었는디. 내가요 입으로 용왕을 따돌렸다오. 고놈이 그렇게 말하더라. 혈주부가 울며 여짜오되, 혈주부가 울며 여짜오되, 도끼란 놈 본식 반사하오. 일루 충성을 다하왕 산에 올라 잡은 토끼 뱃속에 달린 가난이네고 보면 절대 아니 될 일이오. 그래서 나 토선생 이렇게 말했지. 왔다 이놈 혈주부야, 그러면 내 배를 따보아라.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아니 들었으면 온 동안 나의 온 배 너희 나라 원기될 것이오. 한 백성이 토선생의 영상을 쓰고 싶어 물어보자 토선생이 무어라 했을꼬? 저작권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상을 떼어내어 만드는 건 아니되오. 허나 정당하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라오. 이리하여 더욱 재미난 콘텐츠가 우르르르르르르르 쏟아질 수 있었는디. 저작권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의 거리, 저작거리. 이리 오너라 저작권 업고 놀자. 이 영상 주소는 여기다. 봐라!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설 만큼 중요한 일인데 당신 같은 원작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작권 의식이 자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라고요. 당신 이 영상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어요? 정말 죄송합니다. 남의 지적 재산권도 엄연히 재산에 해당하는 일인데 제가 가벼운 생각으로 남의 재산을 침해하여 저의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작권에 대하여 제가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정말 당신에게 실망이 크고 할 말이 많지만 뉘우친 것 같으니까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며 용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나 저작권에 대한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퀴즈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저작거리 과거 시험으로 말이죠. 댄스 천재인 내 실력을 뽐내려고 커버 댄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원작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올려야겠지? 네, 언제 원작자에게 연락을 해. 남들도 올리는데 나도 그냥 올리면 돼. 내가 보기에는 원작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게 맞아. 오늘도 내 가수들 무대 찢었다. 당장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려버려. 사진이 몇 장 안 되더라도 출처는 적어야지. 깜빡할 뻔. 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올려도 되겠지. 출처 적기 귀찮아. 아니야, 몇 장이 되든 출처는 적어야 해. 그 한 장 한 장이 원작자의 저작권이 들어있는 거라고. 영상 편집 프로그램 기깔나느니 유료네. 딱 일주일만 영상 편집하면 되는데 돈 아까우니까 기깔나느니를 어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없나? 크랙 같은 거? 돈 아까워도 정당하게 이용해보자. 아 근데 일주일만 쓰면 되는데? 내가 평생 쓸 거면 결제하겠지만은. 아니야! 요즘은 주 단위의 결제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 사용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거야. 돈이 아까워도 정당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. 우리 뮤지컬 동아리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공연을 무사히 올렸다. 공연 녹화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우리 너무 잘하잖아. 이거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자. 근데 뭐 원작자 허락도 받았는데 영상 올린다고 문제가 되겠어? 영상을 올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? 저작권 침해 같은데. 아니 허락을 받았잖아. 허락을 받으면 됐다고 했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영상을 올리는 것과 허락을 받고 공연을 올렸던 것 자체는 다른 일이야. 저작권 침해가 맞아.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영화 리뷰 유튜버나 해볼까? 뭐 출처 남겼으니까 영화 장면 90% 정도 써야겠다. 그래야 더 재밌지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영화 스티커는 몇 장만 쓰고 내 생각을 더 많이 넣는 게 맞을 것 같아. 영화는 스티커만 쓰고 내 주관을 넣으면은 너무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? 아니야! 그 영화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스티커 몇 장 쓰는 것조차도 사실 죄송한 일인 거야.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에 나의 주관을 많이 넣어가지고 리뷰를 해야 해. 웹툰을 볼 수 있는 산토끼라는 웹사이트가 있네. 유료 웹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?
뭐 어때? 어차피 내가 불법 이용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몰래 이런 상식이 부족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. 이 작가님들이 피와 땀이 들어간 콘텐츠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. 정식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띵킹을 해. 상식을, 상식을 가지라고. 벽화 마을의 예쁜 벽화를 촬영한 내 사진 엽서로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사진은 결국 내 저작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? 내 얼굴이니까 만들어서 팔아야지. 아니 어차피 내 얼굴이 반 이상 나오면은 되는 거 아니야? 좋아, 이건 전제로 하겠습니다. 아니! 벽화 그림도 엄연히 지적 재산이야. 그 원화가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있는 거라고. 개인 소장이면 모르겠지만 팔게 될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해. 좋아, 채점 중이야. 등급 1등급? 7점 만점? 이런 엄청난 저작거리 퀴즈를 맞추기 위해선 여러분도 이 링크를 방문해서 퀴즈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이 나쁜 녀석아,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지? 그래, 그걸 깨달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. 오늘도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식으로 실수를 범한 친구를 갱생시켰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몰랐던, 양심을 내려놓고 범했던 잘못들,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오늘 영상만으로는 뭔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, 그럴 때는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? 어?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저작권 2배움터? 여기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. 저작권들이 되게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된 만큼 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습득해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.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 꼭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저작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.